자, 오늘 부를 곡은 나였으면이라는 곡입니다. 나윤권 씨 곡이죠. 나윤권은요, 제첫 발라드 후배라고 말할 수 있는 동생인 것 같아요. 같은 회사였고. 아, 신인데 진짜 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목소리 좋고 농구만 좋아하고. 그게 벌써 20년 됐네요. 참 시간 빠르다. 나였으면 김영석 씨 곡이고요. 참 좋아하는 곡이고 제가 부를 뻔도 했던 곡인데 윤건이가 훨씬 더잘 불러서 아주 좋고요. 윤건이가 저보다 키가 조금 더 높아요. 그래서 좀 사실 지금 노래를 먼저 불렀는데 목이 완전 이번에 불러주면서도 자기도 힘들어 죽을 뻔했다는데 하여튼 둘다 힘들어 죽어 나가네요.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. 원래 듀엣곡이 아니라서 라인을 막 억지로 열심히 짰는데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들어보시죠.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도 그대 숨소리 그대 웃음소리 아직도 나를 흔들죠. 또 눈물이 흐르죠. 아픈 내 맘 모른 채 그댄 웃고 있네요. 바보 같은 나처럼 늦 못난 나를 한 번쯤 그대 돌아봐 줄 수 없는지 알고 있죠. 내 바램들은 그대에게 아무런 의미 없던 걸.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낳기도 해왔죠. 부르른 나무처럼 말없이 빛난 별처럼 연습해왔던 사랑의 고백들도 슬픈 뒷모습 그저 오늘까지만 이런 내 맘을 모른 채 살아갈 테죠. 기다림이 잊혀짐보다 쉽다는 걸 슬프게 잘 알고 있죠.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낳기도 해왔죠. 푸르른 나무처럼 말없이 빛난 별처럼 없단 걸 알지만 눈물 없이 욕하
한 번은 말하고 싶었죠.